안녕하세요. 가노농입니다. 이번에는 1m 50cm 높이의 나무 화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개발선인장 전용 화분이죠. 일단은 사인펜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은 커팅 톱으로다가 좀 바르겠습니다.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미끄럽고 그다음에 PVC 파이프가 날카로워서 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렌 장갑보다는 고무 달린 장갑을 끼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선 커팅 하는데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위험해서요. 이번에는 나사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게 조금 얇아서 밑둥은 넓고 가운데 위에는 좀 얇아서 끼기 편합니다. 본드로다가 하면은 붙이니까 잘 붙더라고요. 그냥 토치로다가 전체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약간 들어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맨손으로 할때 너무 뜨거워서 저기 뭐야 벤치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 잡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태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우는 거는 색을 칠할 때 거칠어야 색이 잘 먹더라고요. 좀 매끄러운 부분도 잘 먹는데 나중에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사포로 또 문대가지고 좀 미세하게 또 스크래치를 내면은 색을 칠해도 안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태운 다음에 나중에 또 사포로 문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밑에가 좀 무거워야 될것 같아서 세멘트로다가 밑부분 다리 부분을 지금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사다가 이틀 정도 말리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뭐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름 그냥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큰 모양은 아니고요. 어차피 밑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양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마를 것 같습니다. 지난 다음에 이제는 색을 칠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두운 쪽부터 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는 밝은 부분을 칠하면은 또 그런 부분이 약간 또 밝은 부분은 좀 약간 튀어나와 보이고, 어두운 부분은 약간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웅이 부분도 웅이 부분도 나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서 했는데, 최대한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틀리죠. 이 부분은 이제는 웅이 중간중간에 보면 구멍이 많아요. 구멍은 뭐 가재발 선인장이 습하면 안 된다고 해서 환기 구멍이죠, 환기 구멍. 또 배수도 잘 되고 또 환기도 잘 되라고.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간 부분인데 더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기 위해 지금 검정색을 또 칠하고 있습니다. 그림 실력이 없어서 뭐 색상은 뭐 자기 멋이죠. 뭐 노란색 칠해도 되고 뭐 빨간색 칠해도 되고. 이제 좀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 심고 그다음에 위에서 흙을 붓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심고 또 위에서 흙을 붓고 이렇게 층층이 심어가면서 흙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면서 심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선인장이 무거워서 약간 밑으로 처지더라고요. 처지는 부분은 저는 철사로다가 이렇게 고정해가면서 심었습니다. 지금 저기 나사형 모양으로 쭉 심어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저는 입꼬지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분에 심는 것보다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바닥에도 또 흙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심어보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거는 철사로다가 고정해주면서
나중에는 뿌리 내리고 다 안착이 되면은 아마 흘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맨 윗부분에는 지금 뭐 물을 줄 수 있게끔 페트병 같은 거 거꾸로 꼽아놨거든요. 거기서 그냥 위에서 물을 주면은 밑에까지 자동으로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물 주고 있고요. 지금 한 두 달 됐는데 꽃이 피네요. 예. 아마 꽃이 만개하면은 많이 멋있어질 것 같고, 그리고 한 올 가을이나 내년 되면은 아마 많이 풍성해지고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때쯤 되면은 한번 다시 영상 업그레이드 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무 화분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중간중간에 저 빨간 파이프는 물을 주기 위해 꼽아놨습니다. 물을 주면 중간중간에 뭐 물 주기도 하고, 이런 구멍 같은 거는 또 통풍도 되고, 또 밑부분에 또 자동적으로 물이 또 흘러내려와서, 그래서 뭐 물은 뭐 사방 아무 데서나 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에서 주면 밑에까지 흘러내려오고, 중간중간에 또 홀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줘도 되고, 그래서 어떤 나무 화분을 만들어 봤는데, 뭐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들기 좋아하는 가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